대체 누구신데 이래 무례하신 겁니까? 나? 마음 먹고 미치면 그 미친 짓도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사람. 지금 내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부인이 10명도 넘는데? 왜 전 한 명도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럼 너도 임금 하던가. 일어나. 일어나. 뭘 들으려는? 아, 그만 걸려고. 일어나. 일어났지? 그래, 왕자란 놈이 경합 중에 딴 길로 사서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있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놈식이 아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뭐가 이렇게 당당해! 됐고, 넌 이미 자격 없어. 넌 빨리 눈곱도 뛸 준비해. 왜 그래 합니까? 왜긴 대리마마하고 주상들하고도 먼저 도착해야 된다고. 안 그럼 어찌 되는데요? 안 그럼 너도 끝장, 나도 끝장이다. 마마께서 이렇게 낮은 수를 두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예. 하마터면 국장도감의 기별을 보내 장례 준비를 할 뻔했사옵니다. 나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궁금은 하신가 봅니다. 그래, 궁금하다, 궁금해! 니들 어쩔 거야?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어서 말해보거라. 아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싹 떠나가거라. 고신으로 거짓 자백을 강요할까 단속하려는 것입니다. 진실을 실토할까 두려운 건 아니시고요. 내 이놈! 당장 길을 열거라. 어명이다! 감히 전하의 명을 어길 셈이다냐! 영상대감! 겁찰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가 책임질 것이 있다면 마땅히 응할 것입니다. 허나 아닌 것으로 물고 늘어진다면 나는 그게 누구든 물어뜯어서 아주 잘근잘근 씹어먹어버릴 것입니다. 비밀놀이 그거 원손 말고 나랑 하자. 이제 숙들 지금 어딨어! 내 너를 못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안 죽이는 것이다. 내 아들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넌 내 자식이야. 독초를 내미며 하실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중전. 약으로 쓸지 독으로 쓸지는 대비마마께 달렸지요. 마마께서 또다시 대군들을 해치신다면 그땐 이 천남성을 제 손으로 직접 다려올릴 것이옵니다. 비슷한 처지로 자식을 잃은 어미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찌
역모라고만 하십니까? 중전. 예! 강아, 형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네가 세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아픈 세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종묘사직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전마마, 그 입 닫으세요, 영상. 뮤직.